상식이 있으면 뷰티는 쉽다. 안녕하세요, 게르피트 MC 장윤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크루분들의 눈 정화를 위해서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어머, 내 사진이니 혹시? 어, 네. 한번 보시죠. 오빠! 아, 진짜. 꽃미남의 대명사인 김우라 타쿠야의 리즈 시절 사진인데요. 언니들 다들 김우라 타쿠야 좋아하세요? 그쵸, 옛날에 저랑 나이가 두 살밖에 차이 안 날걸요, 아마? 어, 진짜요? 누가 위에요? 내가 위겠어? 오빠가 위지. 아, 오빠예요. 아, 오빠? 오빠지. 근데 김우라 타쿠야는 취향이 관계없이 다 좋아했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변 친구들은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그때 그 당시에 장국영 씨로 좀 아, 맞아. 그때 한참 젠젠젠 좋아한 모습이 노래를 제가 다 외울 정도로 저는 약간 중학권으로 비슷한 시기였어요. 비슷한 시기. 교수님은요? 장국영도 멋있었고 근데 김우라 타쿠야는 잘생겼다 하면 딱 그 이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시작부터 갑자기 우리 네. 김우라 타쿠야 사진을 또 너무 리즈 시절의 사진이었고 최근 김우라 타쿠야님의 근황이 공개가 됐는데 한번 일단 사진을 보실까요? 오~ 정말? 아닌데 약간 좀 그래도 나이가 드셨네. 그쵸, 나이가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생기면 유지됐지만 피부는 늙었네. 아, 김우라 타쿠야님이 평소 인터뷰에서도 노화를 신경 쓰지 않는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었는데요. 하지만 서핑 마니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고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바람에 갑자기 그 피부가 그렇게 됐죠. 가능해. 왜냐면 정말 서핑이잖아. 바닷물 있잖아요. 빛을 한 번 더 반사시키거든. 직접 받는 거와 바다에 반사된 것. 일반 사람이 한 시간 서 있다면 그분은 한 10시간 서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 정도로 세게 받는 거야. 아니, 근데 오빠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 저 옛날에 어떤 여배우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딱 저한테 진짜 비싼 것보다도 가장 좋은 안티에이징 크림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딱 그러셨어요. 명언이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노화 깨라워 네, 자외선 철벽 방어템 선크림입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이 무조건 쟁여놔야 할 인생 선크림을 뷰라벨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크림 30개를 지금 바로 공개해주세요. 오. 아니 확실히 뭐 선크림 편이라서 그런지 하얀 패키지가 확 들어오네요. 여기에 그 신선도이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선크림은 매년 그 신제품들이 쏟아지죠. 김 기자님 말 나온 김에 좀 따끈따끈한 신상 베이비들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제 신제품 선크림이 매년 여름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보면 항상 이렇게 소구를 했던 포인트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얼만큼 높다느니 뭐 플러스가 몇 개라느니 또는 뭐 톤업 기능이 있다 또는 백탁이 없다라는 어떤 그 기능이나 효과적인 면에 좀 치중을 했다면 요즘에는 미세먼지부터 각종 외부 환경 때문에 다 너무 피부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 그래서 순한 선크림, 그리고 뭔가 안티폴루션을 해주는 크림, 무자극, 저자극 선크림 이런 식으로 좀 소구를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한 선크림의 대표적인 몇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먼저 25번 제품인데요. 선크림 하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제품 워낙 순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일명 순둥자차
귀엽다. 상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연 유래 성분이 100%라는 그래서 오가닉 성분도 34.82% 들어있어서 아기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만큼 순한 제품이라는 얘기겠죠? 요즘에는 워낙 좀 메이크업 기능을 좀 강조한 그런 제품들 많은데 이거는 좀 순한 선크림에 딱 충실한 제품에서 바르면 그냥 되게 편안한 사용감과 함께 약간의 촉촉함과 매끈한 텍스처로 이렇게 이런 텍스처를 느낄 수가 있고요. 되게 순해 보인다. 순둥자차. 그러니까 이렇게 순한 그 선크림이 트렌드라니까 오늘 뷰라벨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 크루분들의 추천 제품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우리 성문 여신님은 로드샵 제품을 추천해 주셨네요. 네, 제가 한동안 이렇게 해외 브랜드를 눈을 돌렸다가 다시 로드샵으로 왔어요. 아, 로드샵이 좋잖아. 네. 로드샵 잘 올라가잖아, 계속. 로드샵이 계속 귀랍을 하잖아. 전략적인 뭐 제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역시 자연 유래 성분을 많이 함유하려고 노력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 바늘 꽃잎 추출물, 그리고 스타프루트 열매 추출물, 그리고 마카뿌리 추출물처럼 항산화력이 좋은 이런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고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미백, 주름 개선, 삼중으로 기능성 인증까지 받아서 그러니까 노화로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문제점들까지 같이 잡아주는 고루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라보시면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기자차랑 무기자차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감도 산뜻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전략적인 제휴로 로드샵 브랜드와 함께 뷰라벨에 가고자 합니다. 그 전략을 조금만 한번. 근데 되게 그냥 가볍고 촉촉한데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제품이었지만 제가 추천하는 이 제품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초에 하나씩 팔린다고 해서 8초 선크림이에요. 8초 하나씩 팔리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네.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3통 팔렸네. 그럼요. 우리 매개하고는 굉장히 계속 팔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작년에 또 이 성분과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해서도 보강이 돼서 SPF도 50, 그다음에 PA도 플러스 4개까지 다 받은 아주 강력한 선크림입니다. 발랐을 때 느낌도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잘 흡수가 되고 번들되지 않고 흡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끈적이지 않고. 향도 괜찮고. 네. 근데 선크림 제품마다 SPF랑 PA 지수가 써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건가요? 우리 조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저는... PA라고 하는 거는 피부 노화나 기미를 유발하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고 플러스가 하나 있을 때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차단 효과가 2배 플러스가 2개 있을 때 차단 효과가 4배 3개 있을 때 8배 4개 있을 때 16배까지 차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SPF라고 하는 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 저 여기서 한번 문제 낼게요. SPF 1, 뒤에 만약 1이 있다면 네. 얼마 정도를 차단할 것 같아요? 1시간? 1시간? 아니, 10분? 15분. 네, SPF 1 진짜? 자체가 15분을 차단하는 지수고요. 아니, 나는 작년에 이거 다 배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새로워? 그쵸? 처음 들은 것처럼 난 내가 이래서 좋아. 매일이 새로워. 매일 새로워. 매일이 새로워. 물고기처럼. 아니, 그러면 SPF 50이면 15 곱하기 50. 네네. 그러면 750분. 그러니까 약 12시간 동안 차단 효과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하지만 작년에 배웠잖아요. 그쵸? 네. 자외선 차단제는 3시간이나 아니면 4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더 빨라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더 빠르게 굉장히 좋게 아주 흡수력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27번 제품. 아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못 바르잖아. 그때 이 제품 발라도 괜찮아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괜찮고. 자체 내 판테는 성분도 있고, 알란틴 성분이 있어서. 약팔로 피부 잡고 강화도 좋고, 보습도 좋고. 아주 훌륭한 제품이에요. 이제 곧 홈쇼핑 하시겠네요. 우리 원장님. 아니, 이 제품 진짜 좋아.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했는데요. 저는 이 선크림만 잘 선택을 해도 메이크업 베이스의 기능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조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좀 오일 성분이 있는 촉촉한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화사해 보이고 싶은 날은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톤업 기능이 좀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봤어요. 더 하얘지는.
탑2까지 가셨던 우리 세윤쌤. 토너 크림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SPF 50에 이제 PA 이게 플러스가 4개면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PA 플러스 4. 아, 그렇게? 저 그래서 맨날 뿔뿔뿔뿔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건 나쁘지 않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토너 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토너 크림이 있는 것 같아요. 화사해서. 어, 근데 되게 그 무겁지도 않고 촉촉하게 발라도 좋더라고요. 저는 이 14번 제품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 지난 3월에 출시한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저는 톤업 기능이나 이런 부수적인 기능이 있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색. 무향, 무취, 약간 이런 게 좋고. 색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약간 이거가 아예 투명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 아니 이거가 이런 말 못해. 피부에 이렇게 해서 작용을 하진 않는다고요. 어 그리고 진짜 워터리한 텍스처였거든요. 떨리잖아요. 미안해 미안해 말해. 되게 솔직한 기자야. 어 감정을 못 숨겨.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거는 냄새도 있어. 냄새 없어요. 냄새 없어요. 아니 묻는 거 아니야? 향도 되는데? 아 이거 향이요? 어, 향 있어. 아까 거 아니에요? 나 이쪽 발랐어 아까 거. 어, 알았어 내가 한번 볼게. 한번 봅시다. 있어? 향이랑 이런 거 제가 한번 감별을 해보도록. 향 있어. 아 그러면 네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아니 근데 좋다. 오늘 좋다. 그리고 되게 가벼운 텍스처잖아요. 가볍다.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쿨링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시원해. 네. 그래서 피부 온도를 3도 낮춰준대요. 근데 사실 더운 여름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나 노화가 촉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노화가 촉진되는 것까지 방지해줄 수 있다. 근데 이런 좀 여름에는 좀 이런 쿨링감이 참 소중해. 필요하고. 네, 되게 촉촉한. 그럼 우리 조이도 이제 슬슬 또 브라벨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 조이템? 네, 저는 11번 제품을 추천했는데요. 다른 선크림에 비해서 안 좋은 성분이 덜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믿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로드샵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여러 뷰티 커뮤니티에서도 인정받은 베스트셀러인데요. 브랜드에서는 이 제품을 쓰고 효능을 느끼지 못했다면 100% 무료 환불을 해주고 있을 만큼 제품력에 아주 자신이 있는 제품입니다. 커뮤니티 픽 여기 있는데? 어 그러니까 커뮤니티 스토어는 없는데? 2등인가 봐요. 거기서 2등인가 봐요.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농 포메도 제닉 선크림인데요. 수분 에센스 성분을 함유해서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컬러가 되게 특이하다. 약간 좀 메이크업 그죠? 복숭아. 근데 되게 가볍고. 그렇다. 그냥 순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많이 안 들어가? 난 이제 촉촉함이 좋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런데 윤주 언니 추천템은 올해 브라벨을 두 번이나 차지했던 브랜드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오, 너무 예. 섣보이는 아, 추천 아니에요? 아니요. 아, 진짜. 아, 조이? 어, 조이 진정성 이렇게 또 깔아뭉개시나요? 아니, 이 제품으로 제가 또 한 번 뷰라벨을 했었죠. 그리고 네. 또 우리 헤어 에센스 편에서도 또 뷰라벨 했잖아. 그래서 나 한번 갖고 왔고. 이 제품은 그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요. 뭐 미백, 뭐 톤업 기능까지 갖춘 어떻게 보면 멀티 선크림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파우더를 함유해서 땀과 피지 조절도 뛰어나고요. 또 게다가 산뜻하고 유분감이 적은 편이라서 특히 뭐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최고일 것 같아요. 어, 괜찮지? 네, 좋은데요? 진짜 좋다. 그치? 자, 이번에는 그러면 뷰티 커뮤니티 픽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아니, 그런데 무려 두 개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픽한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강력한 경쟁, 경쟁사. 그러니까. 커뮤니티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제품들을 갖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려 두 개의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제품인데요. 이게 그리고 또 오 드럭스토어에서 작년 선케어 부분 매출액 1위를 차지를 한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의미겠죠.
그 안에 보니까 무슨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세라마이드 MP, 세라마이드 AP, 각종 세라마이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게, 그리고 민감한 피부들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고루한 자외선 차단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그 핸드폰의 블루라이트도 노화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듯이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있다라고 하니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사용해도 무난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뉴욕 커뮤니티 내에서도 평점 4.75를 기록할 만큼 후기가 좋았는데요. 아, 네. 이 추천 제품도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름에 에어리가 들어있을 정도로 가벼운 텍스처가 특징이거든요. 되게 묽은 에센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선크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유명하더라고요. 선크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선크림이고 그만큼 끈적임이 없는.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이런 제품은 사실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시면은 훨씬 좋죠. 추출도 잘 되고 밀리지도 않고. 어 좋다 이것도. 좋아. 같지 않네요. 어? 선크림 같지 않아. 선크림 같지 않아. 어, 진짜 산뜻해. 그렇지. 아, 그래도 내가 추천한 게 제일 좋다. 아. 네. 오염됐어 다. 누구한테? 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G 커뮤니티에서 4.4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제품을 가장 궁금해하셨을까요? 네, 가심비템으로 선정된 제품은 바로 17번 제품이었습니다. 아, 사실 이 제품은 연령대가 좀 있게 느껴졌는데 최근에 이제 광고 모델이 제니 씨가 되면서 좀 트렌디해진 느낌이죠.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도 있거든요. 톤 보정이 되면서 좀 촉촉한 윤광 피부 표현이 되는. 저도 저 제품 썼었는데 그 결을 좀 매끈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베이스 기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안에는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등의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냄새가 나요. 어머. 엄마! 저희 엄마가 17번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좋은 거 쓰시네. 좋은 거 쓴다. 가심비템으로 17번 제품을 선택해주신 많은 분들이 악건성인 저에게 완벽이었습니다. 쟁여두고 썼어요. 발림성이 좋고 촉촉하게 느껴져 피부 메이크업 표현이 예쁘게 오래갔어요. 라며 이미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분들이었는데요. 제품력으로 먼저 입소문이 난 선크림이다 보니 그 제품력을 궁금해하며 투표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도 바로 뷰라벨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스. 예스. 자, 그러면 바로 네, 가심비템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 제품이 뷰라벨까지 갈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뷰라벨 1단계는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한 성분 필터링입니다. 총 9가지 유해 논란 성분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 통과했을지 그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컴온! 근데 뭐 오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많이 나와요? 오, 빨리빨리 나오고. 어? 처음 보는 분. 어? 이게? 아, 이것도 자주 올라오는 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22번 우리 교수님. 오. 오늘은 교수님의 얼굴이 먼저 보입니다. 어, 이어서 우리 원장님. 네. 네. 일권.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많이 나오잖아. 역시 커뮤니티. 28번도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그 많이 나오니까요. 오, 이제 뭐. 오, 이제 뭐. 이제 뭐. 단골이네요. 우리 상원쌤 1단계는. 바쁘니?
역시 또 커뮤니티의 픽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 나도 나왔다. 오, 미구. 근데 좋아요, 지금. 요즘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근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랑 주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오겠죠. 오늘은 좋아요. 맞다. 나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당연히 나올 거라. 맨 마지막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불안. 단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나왔다. 갑자기. 라스팅. 마지막에 나왔네. 작가님들이 나를 계속 리액션 달라고. 리액션 달라고. 감 있어, 감. 유해 논란 성분을 거르는 1단계 필터링은 어디까지나 바디버든을 줄이기 위한 뷰라벨만의 기준이고요. 필터링이 된 제품은 해당 성분을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사용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오늘도 저를 포함한 우리 크루분들이 전원 1단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가신비팅까지 1단계 필터링을 통과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엄마 향이 있어서. 엄마야. 맘스맨! 자, 그러면 가신비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하나, 둘. 세! 엄마! 엄마! 세! 엄마! 엄마가 없어! 엄마야! 나는 왜? 갑자기 보고 싶지? 보고 싶지? 항상 뮤지션이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상황에 맞게 생각이 나지? 아쉽게도 가신비템은 뷰라벨의 성분 필터링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분 필터링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신 그 제품력은 잠시 후에 저희가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런데 교수님 선크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유기자차, 무기자차인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 조이 많이 늘었네. 오빠 너 유자차? 맞아. 어렵지. 우리는 자주 했으기 쉽지만 일반인들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저도 지난 시즌에 그렇게 배웠는데도 유자차. 교수님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리를 하자면 자외선 차단 성분에는 크게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자차라고 함은 화학적인 필터를 통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거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차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진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햇빛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유기자차가 이 햇빛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보호를 해준다면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발려졌을 때 자외선이 내려왔을 때 뿅 하고 산란돼서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자외선으로 인한 문제들을 보호를 해주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밀착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지도 않고 백탁 현상 같은 것들이 없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발리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알러지 유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게 유기자차고요. 나가기 최소한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그에 반해서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반사시키는 이런 무기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백탁 현상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랐을 때 좀 허옇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알러지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킨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겠죠. 그래서 민감성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아이들 용들은 거의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나오고 남녀 구분 없이 성인들 사용하는 거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가 적절하게 섞여있는 혼합자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적절하게 이렇게 융합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선크림 쪽집게 강의를 그러니까. 지금 들은 기분인데요. 내년 되면 또 잊어버리네. 2차 하고 2차, 2기차, 2차 운전이야. 2기차. 2기차, 2차. 자, 그럼 이제 성분 필터링을 통과한 착한 선크림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제가 22번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무엇보다 텍스처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까 윤지언니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촉촉한 거, 끈적이지 않는 거, 그리고 뭔가 무겁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거. 그 텍스처로는 진짜 이게 최고. 보면 진짜 그냥 수분 에센스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른 즉시 진짜 살짝 약간의 쿨링감과 함께 그냥 바른 즉시 바로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로션처럼 가볍고 이런 산뜻한 발림성으로 그 호흡기가 굉장히 좋고 자외선 차단은 물론 미백이나 주름 개선 인증까지 받은 3중 기능성 제품. 야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6번 제품인데요. 이거 스킨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스킨 굉장히 순하다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제품만큼 톤을 못지않게 굉장히 순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거는 유기자차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기자차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하얗게 되고 네. 발랐을 때 약간 객탕이 일어나는 여기 이제 무기자차가 들어가 있는 거고 성분 자체에 뭐 약몸의 추출물이나 병폐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 효과 굉장히 뛰어나고요. 판테놀 성분이 있어서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발랐을 때 마무리감도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끈적임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과거의 무기 자차도 진짜 백탁이었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은 네네. 정말 다음 메이크업 한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그치. 같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 만나본 제품들은 모두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고 순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더 고민이 되는데요. 언니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피 시험자는 양손 세정 후 30분간 대기한 다음 손등에 가로 세로 3cm 크기의 네모 박스를 그린 다음 균일한 조명에서 손등 부위의 이미지와 멜라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 브러쉬를 이용해 네모 박스 안이 꽉 차이도록 동일한 양의 선크림을 도포했습니다. 선크림이 도포된 부위의 이미지와 멜라닌 수치를 다시 측정했고요. 순한 수조에 인공 땀을 준비해 선크림을 바른 손을 10분 동안 담갔다가 10분 동안 자연 건조하는 침수 과정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침수 후 손등에 남아있는 선크림 잔류량을 다시 측정해 선크림의 최종 제품력 순위를 매겼습니다. 과연 우리의 그 추천템도 있을지. 아니 이번엔 좀 같이 외쳐보죠. 네. 뭐라고 할까요? 육성으로. 예, 가성 말고. 네. 예, 육성으로. 코믹링이 리뷰 안 돼. 자 그러면 선크림 탑2! Come on! Come on! Come on! 다시는 안 해야겠다. 네 개가 나오는 거겠네요? 네 개. 작년에도 유기자차 두 개, 무기자차 두 개. 참 브랜드 어려워. 어렵지.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 그 브랜드도 워낙 많고 2만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어마어마하지. 나올 것 같아요. 나와라. 어? 어? 우리 아우. 아, 뭐야. 유기 혼합자차. 아, 유기 혼합자차. 자차 나옵니다. 자차 나옵니다. 자차 나옵니다. 아이고. 근데 항상 이 늘 나왔는데. 안타까워, 늘. 드라벨은. 대박. 이게 뭐야? 한 주 걸고 또 왔네. 왜 이래? 너 작가님이랑 어떻게 좀 전화 연결하니? 딸기우 두 병 드렸어요. 아, 그랬구나. 딸기우이구나. 무기자차 15번. 순금자차. 나머지. 나머지. 역시 성공을 배신한
배신하지 않는다고. 아니 배신한 적 많았는데요? 아니 저분이 괜찮았어요. 이분이 못하셨지. 나 성분 안 봐. 나 성분 안 봐. 야 차이가 안 되는구나. 역시 저희 전략적 제휴를 맞았어요. 오, 전략적 제휴. 부럽네요. 아니 사실 저는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좋아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아, 그렇게 놀랐으니까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슴비트는 결과 좀 빨리 알려주세요. 가슴비트.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하자. 지금 상은 쌤 화난 거 아니죠? 태그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조이 어머니께서 네. 예, 자주 쓰셨다던 그 브랜드. 가심비템으로 뽑힌 17번 제품은 손실률 60.6%로 6위엔 혼합자차 선크림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뭐 비록 가심비템은 필터링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뷰라벨에서 여러분의 인생 선크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6위엔 혼합자차 실험 결과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뷰라벨의 새로운 에이스죠. 우리 김 기자님 추천 제품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지워졌네. 많이 지워졌어. 두꺼운 한 달. 아니 저게 어떤 결과인 거예요? 첫 번째 맨살 사진은 피부를 그냥 찍은 거고요. 도포후는 제품을 바르고 하얗게 됐잖아요. 근데 침수 후 많이 지워졌잖아요. 많이 지워졌어. 안 되겠네. 아니 김 기자님의 추천템에 대적하는 우리 8번 제품 우리끼리 뭐 뷰라벨 항상 아차상이라고 할 만큼 맞아요. 그동안 정말 아깝게 뷰라벨을 놓쳤던 그 브랜드잖아요. 실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좋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결과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막강합니다. 거의 안 지워졌어요. 아니 원장님 이 제품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8번 제품 좀 주세요. 저기 싫어요. 인줘 빨리 설명해야지. 네, 이 제품은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하고 혼합되어 있는 혼합자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물을 보시면 하얗지가 않아요. 일단 딱 짜서 보시면 너무 열정도 설명하시면 좋은 걸 어떻게 해. 약간 살색빛을 두면서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딱 발랐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펴지고요. 자체 내 알로에베라 잎과 포트마리 골드꽃, 접시꽃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감. 보습 효과 아주 탁월하다는 거. 그다음 얼굴에 발랐을 때도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선크림이란 느낌 없이 메이크업을 살 가볍겠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우수한 제품이고 늘 올라왔지만 탑이 안 되는데 오늘 꼭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니 저열적으로 본인 제품을 설명했으니까 설명했지. 어떻게 추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입양을 해가시네요. 그럼 바로. 역시. 네, 그럼 이번엔 무기자차 탑2 실험 결과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네. 성분 여신의 추천템 18번 제품부터 확인해 볼게요. 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애매한데? 뭐야? 다 미살 같은데? 애매한데? 이렇게 발랐나? 아니, 아니, 이거 뭐 잘못 붙인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뷰라벨은 과학이다. 정확하게 검증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뭐 방심하기엔 이르죠. 워낙 그 순에서 순동자차로 불린다는 15번 제품이 남아있으니까. 오, 차이 나네, 이거 완전. 어머. 아, 이건 도포후는 어떻게 그러니까. 도포후하고 도포후가 완전 다르잖아. 어떻게 그러지? 근데 저는 그 순한 성분들이 많다고 해서 왠지 좀 쉽게 지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무기자차부터 뭐 6위엔 혼합자차까지 실험 결과가 아주 뭐 강력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과연 두 분이 뷰라벨 해피엔딩을 쓸 수 있을지 2019 베스트로 선정된 제품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Come on, come on! 과연. 근데 뭐 사진에서 이미 뭐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유기자차는 모르겠어. 혼합차는. 혼합자차는 약간 비슷했고. 유기 혼합자차. 안타깝다. 안타깝다. 너무 평온해 보여. 표정이.
자, 이번에는 이제 무기자차 선크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럴 리는 없네요. 그럴 리는 없네요. 와, 너무 티가 났어. 와, 티가 나서. 아쉽다.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은 될 줄 알았는데. 공평하게 아무도 안 됐네. 어. 공평한 거. 공평한 거 진짜. 마음은 정말 너무 아쉽지만 선크림 표정 굉장히 밝아. 마음은 아쉽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어. 입꼬리가 올라갔어. 선크림 뷰라벨 편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야겠죠. 그렇죠. 뷰라벨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타이틀 매치가 남아있습니다. 2019 베스트 제품에 대적할 2018년 뷰라벨 제품을 만나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 우렁찬데요? 우렁찬. 아, 참. 가물가물.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화자차야, 분에게. 메이크업 브랜드에서도 대단해. 오, 무기자차. 오, 무기자차. 오, 되게 크게 무기자차라고 적혀있죠. 정직하다. 네, 선크림 왕자의 자리에 있던 두 제품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덕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기자차 뷰라벨에서 작년에 완전히 저렴한 가격대로 코덕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보시면 색깔도 약간 핑크빛을 돌고 있고 발랐을 때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가격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성분 자체가 일반 정제수가 아니고 대나무 수액을 함유한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분감도 좋고요. 오일 컨트롤 제품이라서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끈적이거나 번들됨이 없어서 지성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시팅 같은 텍스처? 약간 실크하면서 약간 막이 형성되는 이렇게 코팅된다는 느낌. 프라이머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작년에 유기 혼합자차 제품이었던 이 제품은요, 워터 베이스로 이제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수분크림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피치 추출물 등의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촉촉한 제품. 수분 에센스 같아요. 저는 이 제품 너무 좋네요. 이 브랜드에서 자외선 차단제도 이렇게 뷰라벨까지 할지 저희가 그치, 몰랐었잖아요. 여기는 뭐 베이스 잘 만들죠. 그렇죠. 피시험장은 세안 후 30분간 대기한 다음 양 볼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두 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도포한 다음 피부 균일도를 측정했습니다. 선크림 도포 부위에 파운데이션을 도포한 후 피부 균일도를 재측정했습니다. 선크림 도포 후와 파운데이션 도포 후의 측정값을 비교해 피부 균일도가 더 높은 제품을 최종 뷰라벨로 선정했습니다. 네,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 않는 선크림이라면 모든 코덕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실험 결과가 어떨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긴장이 되네요. 다들 어떤 제품이 각각 뷰라벨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오래된 거. 지금 8번 제품. 아, 올해. 4번 올라오고 한 번도 뷰라벨 못했잖아요. 그치. 한 번쯤은 아차였어. 늘 아차였어. 뷰라벨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오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무슨 기준으로? 제 감? 필? 필? 아무도 안 믿는 그 감? 통감? 충격. 자, 그럼 우리 한번 바로 결과를 좀 보죠. 자, 그럼 유기엔 혼합자차 선크림 뷰라벨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8번 B브랜드가 뷰라벨 아차상의 서륙을 이겨내고 새로운 뷰라벨이 되느냐? 아니면 베이스의 명가 2018 뷰라벨 R브랜드가 2년 연속 뷰라벨을 차지하느냐? 유기 혼합자차 선크림 뷰라벨로 선정된 제품은 바로
미리 신고. 뷰라벨을 차지한 R 브랜드가 피부 균일도 0.59%를 8번 D 브랜드가 0.53%를 기록해서 0.06%라는 소수점의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D 브랜드가 만 원가량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에서도 우위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와 정말 드디어 그 8번 브랜드 D 브랜드가 아차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니 항상 2등을 했었는데 또 1등을 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무기자차 선크림 뷰라벨을 공개할 차례인데요. 한 성분으로 유명한 두 브랜드의 대결입니다. 2018년 뷰라벨 S 브랜드가 뷰라벨 방어전에 성공하느냐. 방어전. 진짜 너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번 D 브랜드가 새로운 뷰라벨이 되느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무기자차 선크림 뷰라벨로 선정된 제품은? 이는 순둥자차? 순둥자차. 자연유래 성분이 100%라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만큼 순한 제품이라는 얘기겠죠? 약간의 촉촉함과 매끈한 텍스처. 일단 가격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대나무 수액을 함유한 정제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분감도 좋고요. 올 컨트롤 제품이라서 사용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끈적이거나 번들됨이 없어서 지성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무기자차 선크림 뷰라벨로 선정된 제품은요? 바로! 우! 우! 15번! 와! 닭꼬끼래서 닭꼬끼래. 글쎄, 이렇게 딱 2019가 된 거잖아. 네. 아니, 은근슬쩍 안 원장님이 꼭 추천한 것처럼 들고 있지 마세요.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식품이에요. 진짜 쭉 길었어. 스티커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 어딨지? 내 얼굴 여기 붙여주세요. 얼굴. 네, 2018 뷰라벨을 차지한 S 브랜드가 피부 균일도 0.76%를 기록한 데 반해 15번 D 브랜드가 0.4%를 기록해서 선크림 무기자차 최종 뷰라벨로 선정되었습니다. 야, 잘 됐다. 그래, 잘 됐다. 한번 해야지 계속 올라왔는데.